세팅으로? 어? 파운드 케이크다! 간식으로 준비한 건가?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테스트 전에 간식을 주다니 고맙기도 하지! 다음은 화살표를 따라가는 건가? 버터로? 문제 1. 어떤 버터를 사용했습니까? 이거 설마! 아까 먹은 파운드 케이크에 어떤 버터를 썼냐는 말이야? 어떡해! 그냥 간식인 줄 알고 맛을 잘 안 봤는데! 나의 실수... 그 바보 같은 실수가 이 녀석 전공인 게 문제지만... 질 수 없어! 반드시 알아내고 말 테다! A는 가염버터, B는 무염버터, C도 무염이긴 한데... 이 냄새랑 감칠맛은 분명히 발효 무염 버터! 파운드 케이크는 많은 양의 버터를 쓰니까 가염 버터를 쓰면 짜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일단 A는 아니고 B 아니면 C라는 얘긴데 뭘까? 아까 먹은 파운드 케이크 어떤 맛이었더라? B는 맛은 틀림없이 씬 발효 무염 버터야! 다행이다! 아까 먹을 때 손으로 홀라당 집어먹어서 안 좋은 버릇이 날 살렸구나. 슈가루? 문제 2. 어떤 설탕을 사용했습니까? 전부 달콤해 보인다! 색깔로 봐서는 C는 황설탕이고 A는 입자로 봐서 그레뉴당, B는 가장 흔하게 보는 백설탕이야. 전에 도아가 분명히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땐 백설탕을 쓴다고 했어. 그래야 빵이 촉촉하게 구워진다고. 정답은 B! 어? 초콜릿처럼 유지방이 높은 케이크를 만들 땐 깔끔한 단맛이 나는 그레뉴당이 좋아. 잘 기억해. 그래, 파운드 케이크에는 유지방이 높은 버터가 듬뿍 들어갔잖아. 그렇다면 그레뉴당을 쓰는 게 더 어울릴 거야. 정답은 B가 아니라 A야! 문제 3. 어떤 달걀을 쓰면 좋을까요? 단 깨뜨려서 확인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것도 도아랑 같이 실험해본 거다! 이렇게 돌려봐서 계속 돌고 있는 건 삶은 달걀이었어. A는 탈락이고 B랑 C가 남았네. 모양이랑 무게, 냄새는 거의 똑같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불빛에 비춰봤을 때 속이 탁한 게 오래된 달걀이라고 도아가 다 가르쳐줬지. 그럼 정답은 B! 마지막 문제는 밀가루 선택이네. 이 중에서 박력분을 골라내라는 거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거야? 글루텐의 함량이 다른 거야. 강력, 중력, 박력의 순으로 많이 들어갔어. 글루텐의 함량이 많으면 탄성이 강해져서 점성이 생겨버려. 그래서 과자는 탄성이 없는 박력분으로 만들지. 24번! 어?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실격입니다. 큰일 났다! 시간이 다 됐어! 박력분은 중력분이나 강력분에 비해 밀가루 입자가 더 고울 거야.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대체 뭐가 뭔지... 탄성... 점성... 바로 그거야! 앞으로 30초! 그렇구나! 물도 반쪽해보면 돼! A는 금방 뭉쳐지고 탄력있어. B는 보통이고 C는 아무리 해도 잘 뭉쳐지지가 않아. C다! 점성이 떨어지는 C가 박력분이야! 부탁이야! 제발 합격자의 방으로 나가게! 제발... 여기가 합격자 방이 맞나? 아니면 불합격자? 딸기야! 어? 얘들아! 축하한다. 멋지게 합격했네. 이 정도야 당연히 통과해줘야지.